누구, 드디어 우리 보명님께서 신년운세 한번 지금 본다고?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명 누나는 제가 매니저 한번 줄 테니까요. 제 매트릿으로 한번 오시고요. 진행할게요. 지금 이제 내년 24년도 갑진년, 이제 신년운세 일단 볼 건데, 보명 누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일단 봐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다고. 자, 일단은 우리 보미암님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에 구설수가 너무 많아요. 내년에 구설수.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보는 2부로 시작돼요. 우리 보미암 누나가 입으로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입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입을 계속 움직여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어. 지금 내년에 이런 일이 더 나타날 거고 더 생길 거고. 근데 이거 다 본인이 자초하는 거야. 우리 봄양이가. 내년에는 조금 가만히 있어야 돼. 어? 내년에는 조금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생기는데. 본인이 약간 일을 자꾸 만들고 댕기잖아. 지금 구설수도 너무 많고, 내년에 관제수까지 있어. 응? 관제수가 법적으로 약간 조금 엮일 수도 있는 뭐 그런 거야. 좀 내년에는 좀 가만히 좀 있어야 될것 같아. 우리 보명이. 지금 보면은, 우리 보명이가, 재물 쪽 보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재물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적다고 해. 좀 계속 나간대. 돈이 들어와도 계속 새어 나가. 근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할머니가 이거 보명이가 다 쓰는 거래. 보명이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써요. 응? 남자한테 돈을 쓴다고. 남자를 좀 조심해야 돼. 그래야 본인이 재물적으로 좀 모을 수가 있고, 좀 재물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계속해서 재물 자체가 남자한테 나가잖아. 이것도 본인이 쓰는 거라고 하셔. 보명이. 지금 본인 뭐 노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뭐 남자 좋아한다고 하시고, 좀 남자를 좀 그만 만나야 돼. 고양님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에도 재물이 약간 별로 안 좋아. 지금 본인은 이혼수 하나 있고, 지금 요런 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같이 보니까 너는 너무 너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해. 응? 고양이는 너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고, 좋아하고,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계속 생겨. 너무 지금 나이에 비해서 생각이 좀 어린 것 같아, 우리 고양이. 지금 보면은, 즉, 할머니께서, 자꾸 보면, 우리 고양이 보면은 약간 회색이 보인다고 하셔. 회색깔. 약간 회색깔. 약간 이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내년에는 뭐 피부 톤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뭐 회색깔로 맞춰요. 보명이. 지금 우리 보명이가 내년에 지금 좀 괜찮은 색깔이 좀 행운의 색깔이라고 하지. 회색하고 초록 색깔이야. 회색하고 초록 색깔. 지금 초록 색깔 음식 많이 먹고 많이 갖고 계시고 많이 약간 만들고 막 그렇게 하셔요. 본인 뭐 부추만두 좋아한다며. 그거 많이 먹어. 맨날 그거 먹고 있는다며. 그 부추만두 많이 먹고. 좀 신경 쓰면 좀 내년에는 좀 괜찮을 거야. 너무 엮이는 게 지금 많거든? 응? 근데 우리 보명이는 지금 옛날에 보내줬던 사진하고, 지금 보니까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관상적으로. 얼굴을 조금 자꾸 건드나 봐. 보명이가.
내가 볼 때는 근데 약간 좀 심리적으로 우리 봄양이가 약간 조금 좀 내년에 좀안 좋게 좀 돌아가거든 자꾸. 나는 약간 좀 정신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요새는 다 약간 좀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잖아. 감기처럼 뭐 이제 머리 감기 걸린다 뭐 약간 이렇게 하잖아. 이제 정신과적인 약간 이런 뭐 우울감이라든가 뭐 약간 좀 조현 뭐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게뭐 나쁜 게 아니고 다 기본적으로 몇몇 분들은 다 있으니까 주변에서 옛날에만 좀안 좋게 생각을 했지. 너무 이게 많아요 지금. 응?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보명이 내년에 어쨌든 간에 이것만 주의하면 승승장구할 거야. 일단은 초록 색깔 주변에 많이 두고. 그리고 남자 만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그리고 그냥 사람하고 엮이지를 마. 본인이 본인 일에 자초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내년에는 그냥 좀 조용히 좀 있어. 근데 맨날 난리만 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보명이가 이제 내년 되면은 뭐 거의 한뭐 40인가 40대라고 하긴 좀 외모가 더 어려 보이긴 하지만 우리 보명이가 그래도 약간 좀 그런 동안 페이스잖아. 그러니까 관리만 좀 잘하셔요. 뭐 지금도 뭐 많이 했지만 좀더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 넣고 얼굴에. 일단 우리 보명이는 괜찮아요. 구설수만 피하면 될것 같아. 너무 많이 따라온다. 그리고 약간 좀술좀 적당히 먹어요. 지금 건강운 봤을 때간 수치도 많이 올라갔을 거야. 옛날에도 한번 뭐 간에 빵꾸 났다, 뭐야, 간이 아니고 그 위에 빵꾸 났다고 하더니 그만 먹어, 그만. 그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고 우리 보명이도.